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상당히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저는 오염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선관위도 상당 부분 이 부정선거에 관여돼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채용비리 문제를 떠나가지고 선관위의 고유업무, 이 선거사무에 대한 이 소위 부정문제, 이 문제를 다스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존립에 대한 그런 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연히 한 분 페이스북을 보다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구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6월 1일 지방선거 전후에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하게 고양 일산동구, 고양구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 모양입니다. 기자회견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몰랐는데 여기에 박주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김동영, 아마 김동영 씨가 이런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살림을 사는 분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김동영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고양시 개표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입니다. 제가 모든 주제들을 다 이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또 윤용진 변호사, 권호용 변호사, 그리고 이제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이 이렇게 선거 문제를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그런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참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개표장에서 상당히 이상한 사실을 참관인들이 찾아내가지고 사무국장한테 진술서를 받아낸 겁니다. 이 진술서가 뭔고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한 관내 사전투표한 문서자료와 실제 선거인상에 학예와 같은 중대 실수를 하여 이에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김동영 고양시 선관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본인은 이제 문서착오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선거인 숫자입니다. 투표록상에 식사동에 3,856명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이 숫자가 틀리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인 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로로 됐는지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참관인들이 찾아내가지고 고양시 선관위원회 사무국장한테 확인 진술서를 받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2위 제기서 발신 개표 참관인 누구누구의 6명 관내 사전투표함 개표상의 문제 2위 제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하고 기록된 게 다른 겁니다. 현부의 문서와 같이 11개 전체 관내 사전투표함 문서상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구두상 진술을 듣고 사전투표함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을 의심하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뭔고 하니까 이 수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야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이 수치하고 다 일치합니다. 이게 공식 수치입니다. 그 선관위가 발표한 홈페이지에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득표수, 국민의힘 김은혜 득표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 칠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수치 외에 다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에 이거를 이제 사무국장인 김동영 씨가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참 간단 명료한데 대한민국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실시된 선거입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서도 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권력의 날이 시퍼렇게 이름 살아있는 그런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관여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나발이고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해 다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고양시 일산 이게 서구일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얼마나 조작했나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고양시 일산 동구 사전투표 조작 예, 이렇게 문제가 됐던 지역에 그대로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김은혜가 사전투표 100장당 10장을 뺏겼고 조작값 10% 정의당의 황순식이 사전투표 100장당 30장을 뺏겼습니다. 조작값 30% 그다음에 강용석은 표가 많지 않았지만 쿡 찍어서 100장당 50장을 빼앗았습니다. 조작값 50% 여러분 이렇게 빼앗은 득표수가 마이너스 2076표 마이너스 89표 마이너스 174표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340표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이런 누구한테 넘겼는가 하니까 김동영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부정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예, 김동영이는 올려주고 김은혜는 빼앗고 황순식이랑 빼앗고 강용식이랑 이런 강용석이랑 빼앗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조작값입니다.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조작값이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자 됐든지 득표수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보시려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정 이전과 이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입니다.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김동영은 55,007표를 얻었고 김은혜는 58,875표를 얻어가지고 대략 여러분들 빼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한 3,860 뭐 몇 표 정도 되겠죠. 3,800표 차이로 김은혜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사전투표를 다 이렇게 고치고 나면은 6번 하단에 있는 것처럼 김동영 52,667표 김은혜 6만 951표 그러니까 김은혜가
8,28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3천 몇 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산 동구의 선거 결과인데, 일산 동구 맞죠? 네, 일산 동구네. 일산 동구의 선거 결과인데, 경기도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강용석은 빼도 박도 못하게 50%, 황순식은 예, 빼도 박도 못하게 30%, 김은혜는 어떤 곳은 10%를 빼앗고 어떤 곳은 5%를 빼앗는 거죠. 조작값이 비교적 좀 낮았습니다.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예, 눈치를 봤기 때문에 김은혜는 표시 안 나게 조금 훔치고, 그러나 표가 많으니까 예, 그다음에 정의당과 강용석 표는 엄청나게 많이, 강용석은 10장당 5장을 빼앗긴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박주현 변호사가 김동영 고양시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저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게 내가 모르던 사실, 내가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에 나오는 이 수치입니다. 그럼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국장이 이렇게 숫자를 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과 함께, 그러면은 일산 동구에서 얼마나 조작했냐 딱 해보니까 나오잖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를 발표한 주체가 누군가 하니까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대한민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김은혜 표도 빼앗고, 황순식이 표도 빼앗고, 강용석이 표도 빼앗고, 다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뭐죠, 2340표를 다 모아가지고 김동영이 함께 에라 먹으라고 이름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선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심각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막아야 참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거 방송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하는 거죠. 왜 남들이 안 하니까, 또 남들이 하면 남들이 또 다 채널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라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그러면 다 잊혀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조작을 상시하게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게 5월 30일 날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4.19 총선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책, 도둑놈들 4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가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인 겁니다.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고착화돼가지고 자식들하고 여러분 노예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놈들이 뭡니까? 우리 대신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권의 일부 지역구 위원을 빼고 다 뭐죠? 득표수 조작을 해가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침묵하는 사회가, 그게 인간 사회입니까?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건 짐승 사회입니다. 그럼 동물이란 이름 단어도 좀 여러분들 격이 너무 높고, 금수들이 사는 사회인 겁니다. 금수가 사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밝혀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뭐 모르니까, 선거를 조작한 친구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또 우연한 기회 뭐죠? 발칵 뒤집어가 다 뭐죠? 감방 갈지 누가 압니까? 사악한 인간들인가? 사악한 이상의 표현을 제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악하다는 대신에 사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